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지금 순댓국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순댓국이요? 아! 네. 아니, 이렇게 더운데 순댓국을 먹어? 원래 더운 날엔 뜨거운 걸 먹어야 돼요. 아하!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순댓국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 순봉자로 어머님이 철 가지셨을 때도 순대를 가장 많이 드셨고 제가 태어났을 때도 좀 까맣게 태어나서 순대를 낳은 줄 아셨을 만큼 순대에 대한 애정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곳은 약수역 근처를 우연찮게 지나다 웬 식당 앞에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있어 한번 검색해보니 근처 시장 상인들과 직장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온 무려 45년 동안 성업 중인 순댓국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위치는 약수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30초 거리에 있어 찾으시는데 무리가 없을 듯 하고요. 자칫 잘못 보면 약국으로 오해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범상시하는 간판을 가진 식당이었습니다. 주차장은 바로 옆 유료주차장이 있지만 너무 좁아서 저희는 시장 위쪽에 위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했고요. 주차요금은 30분에 2,000원씩 조금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날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자리가 있나? 안녕하세요. 자리가 있나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조금 기다려야 돼.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이렇게 기다리네요. 저기 점심시간에는 아예 진입이 안 될걸? 어, 그런 것 같아. 응. 와. 지나가다 보니까 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 방문하신다면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오셔야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군요. 거의 20분 정도의 웨이팅 끝에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실내는 입식 테이블 6개의 자그마한 일반 식당의 느낌이었고요. 오픈형 주방에선 이모님들이 쉴 새 없이 순대와 머릿고기를 썰고 계시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메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고 순댓국의 가격은 조금 비싼 편으로 느껴졌는데요. 더 특이한 건 애주가 분들에게 조금 아쉬운 문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보통과 특 순댓국 하나씩 주문을 해봤고요. 밑반찬은 깍두기 한 종류이며 양념장들이 테이블마다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깍두기의 숙성도나 양념이 꽤나 입안에 잘 맞아서 맛있었고요. 차례.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르게 순댓국 세팅이 이뤄졌는데요. 들깨가루와 파, 양념장, 청양고추 그리고 찹쌀순대와 머릿고기 등 투박하게 들어가 있었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순댓국이 담긴 그릇이 뚝배기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었는데 뭔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뚝배기에 담긴 온도감이 있는 순댓국이 아니라서 조금 의아했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직장인이나 근처 상인들의 짧은 점심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일부러 온도감을 낮춘 건지 아니면 웨이팅이 많아서 회전율을 높이시려는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양은 꽤나 푸짐하게 나와 가격을 보고 놀란 가슴이 조금은 진정이 되더라고요. 여튼 순댓국 안에 들어간 밥은 전통 토렴 방식으로 내어주시는 듯 밥알이 잘 풀어져 있었으며 육수는 진한 편은 아니었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먹는 순댓국의 맛은 과연 어떨지. 순댓국을 좋아하지 않는 소고기 전문가의 입맛엔 잘 맞았나 본데요. 그렇다면 일단 국물부터 한 입. 무시원. 고기 먹어봐. 고기? 고들보들하다. 지금까지 접해왔던 묵직한 육수의 순댓국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 강했고 순대는 일반적인 당면 순대이지만 터진 순대가 없다는 게 국물의 깔끔함을 더해주었습니다. 거기에 잘 만들어진 깍두기의 조화가 순대국밥의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맛있게 느껴본 순대국은 청담동에 있는 신의주 순대국을 처음 먹어봤을 때 순대국의 신세계를 맛보았고 대감 순대국 역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중 제 마음속 부동의 1위는 청담동 신의주 순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약수 순댓국은 뭔가 투박하게 썰려져 들어간 머릿고기가 주는 다양한 식감이 상당히 임팩트가 강해 다른 순댓국과의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자기 이렇게 근래 들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 처음인데? 순댓국을 좀 즐겨 먹지는 않잖아. 내 기준에 순댓국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지 않거든? 여기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칼칼하면서 입맛을 살려줘. 그리고 특이랑 특이 확실히 맞네. 약간 고기를 진짜 맛있어. 굳이
찜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 들어가 있는 걸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정말 시장 스타일의 순댓국에서나 볼 수 있는 걸 여기서 보게 되니 상당히 기분이가 좋았습니다. 전날 술 먹었으면 해장되겠다. 이거를 먹으면서 국도 수출시켜.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일요일은 정기휴일이니 꼭 참고하시고요. 순댓국 보통과 특 총 22,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나는 사실 순댓국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내가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순대가 있어. 근데 여기가 지금 내 기준에서는 일단 최고의 순댓국집으로 올라왔어. 아, 진짜? 왜냐면 고기가 잡내가 일단 안 나는데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되게 쫀득거리고 콜라겐 씹는 것 같이. 나 도가니탕 먹는 줄 알아. 고기 질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살코기도 되게 많이 주고 재료를 안 아끼니까 가격은 좀 이렇게 있더라도 만족도가 그만큼 나오는데 여기는 해장으로 오는 데가 아니야. 술을 먹으러 오는 데. 근데 가게가 너무 작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술을 시키기가 좀 눈치 보일 것 같긴 하더라. 그냥 밥을 먹으러 오는 곳이지 술을 먹으러 오기에는 조금 약간은 애매해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